미국 문단의 아웃사이더, 언더그라운드의 전설로 불리는 찰스 부코스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루저, 그 자체였습니다. 24살 첫 단편을 잡지에 소개한 이후 수십 년간 출판사에 투고했지만 그렇다 할 작품 하나 없이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당시 출판계에서는 그의 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잡하고 역겨우며 추잡하다. 부코스키는 하급 노동자로서 창고와 공장 자리를 전전하다가 우체국 사무원이 됩니다. 그러나 안정된 삶에 정착하지 못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의 대부분을 술이나 경마장에 쏟아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독립출판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전업작가가 되는 조건으로 매달 $100를 지급하겠소. 우체국에 남아서 미쳐버리거나 나가서 작가놀이를 하며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후자의 결정을 내립니다. 꿈을 위해 굶기로 한 것이죠. 부코스키는 계약 3주 만에 자신의 첫 장편 우체국을 내놓았고 6편의 소설과 수백 편의 시를 출간해 200만 부가 넘는 책을 팔아치웁니다. 그렇게 그는 단숨에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말합니다. 부코스키는 포기할 줄 몰랐어.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지. 항상 자신을 믿은 결과였다고. 하지만 부코스키는 성공을 위해 스스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죠. 그의 삶은 술, 도박, 가진 자를 향한 조롱, 자본주의에 대한 냉소,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부코스키는 이를 숨김없이 글로 풀어낼 뿐이었죠.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극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초연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루저 부코스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부코스키처럼 부족한 점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결점과 실패에만 몰두하게 되어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단점을 극복하지 말고 오히려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하기 위해 몰입할 때 행복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강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단점으로부터 초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못난 점을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삶의 활력을 강점에 집중함으로써 누구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부코스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애쓰지 마.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강점을 키우기 위해 즐겁게 몰입하세요. 진정한 자기 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